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흐흐기히.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키 커플 경식입니다. 오늘의 몰카 라면 먹고 가자고 유혹하기. 히히히히. 최근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코가 한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 진짜 한국인들이 쓰는 한국어는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쿠리코한테 꼭 한번 듣고 싶었던 한국말 라면 먹고 갈래로 유혹을 하면서 알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친구 중에 프랑스 친구가 있는데 프랑스에서 라면을 먹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왜 먹지 않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프랑스는 불었어서. 출발! 출발! 흐흐기히. 노잼. 노잼. 꼴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 코? 꼴. 꼴. 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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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게 시켜봤어요? 뻥이야. 내치치가 나지, 그래. 뻥이야. 뻥이야. 전화야. 오, 맞아. 뻥이야. 앞으로 해서 쓸까 뭐. 오토나타치니와 뻥이에요? 혼나는 저도 담에 대해서도 거짓말이에요. 그래 대해서도. 하이. 네. 부장님. 오늘 나는 감기 걸렸어요. 아 진짜? 괜찮아? 뻥이야. 뭐 부장님이야. 네? 배 아파? 배고파. 나이 때문에 돼. 루시. 나는 루시. 나는 마그로. 아 진짜 그런 거 빨리 시시 빨리 기다려라. 하여 이야기해 그것도. 코너 시간은 되지 않아. 왜 그러지? 전부 담배다. 어제 전화할게. 여보세요? 얘 드시려죠? 네네네. 와 맥주 어떡하이다. 그 두 명. 뭐니 타베타이? 사몬. 에비노 위에니 타마네기가 넣ってる 야츠. 쯧또 사몬을 100ぐらい. 어 대신 타베타이거도 내줄까? 야 대신 우리 집에서 그리고 라면 먹고 갈래? 야야 근본から 違うよ その 話. 今 스시오 타메요 って 言ってるのに 왜 急に 라면? 또 체인지? 아니 체인지잖아. 대신 참도 몇 대. 자 저희 스시 타겟에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칼로리가 딱딱이잖아. 뭐 왜? 나도. 아니 지금 이자카야에 있대. 조금 사케시카 넌데ないから 시메니 라면とか 分かるけど 스시 타겟에 라면って 탄수화물 やばいから. 아니 탄수화물 수술한 거야. 시내에 이마 소치잖아요. 네. 아 지금 매일 밑에 라면 먹고 갈래? 나? 돈코츠 だけは 싫어. 나한테 돈코츠 야바이요. 아브라 쇼유야? 어때 테시테? 라면 먹고 갈래? 나카니 이미 가려봤어요.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스시 안 먹고 싶어? 스시 귀찮아? 다리 아파? 違う! 스시 타베테! 스시 타베테 아토! 뭐 쌍약이잖아! 스시 타베테 아토! 대부에! 아니 그래 스시 조또다케 타베테! 설령아 스시 조또다케 타베테! 자 설령아 아이스! 이번까지 스시 미제 익혀왔잖아요. 그래서 스시 타베마세요. 그리고 사원 또 타베테 오나카 조또 스이타 토끼니 나타라 어? 나타라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사나 나토가 이 뭐야! 사라다니! 뭐 사라다니 씨? 어 사라다니 씨! 자 그리고 봐봐 그리고 봐봐. 맨츠 스트레요. 나야. 저또 나가이니 분실을 처리했을게. 술 먹고 술이 취해서 아 집에 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택시도 없고. 그럼 우리 집에서 같이 라면 먹고 집에 갈래? 소레가 이치반 다메요. 다이어트는 이렇게 힘들죠. 다이어트 시간이 왔어. 나즈나라바 오사케오 논다라 쇼쿠요쿠가 인간이 わからなくなるの. 뇌가 리미터가 バカになりますね. その時に ラーメンを 食べた時 美味しいじゃん. 뭐 자기 왜? 근데 ちゃんと 話して 시원하게. 자 되기 때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싫다. 가. 니네 집으로 가 그냥. 니네 집에 가서 우동 먹어라. 라면 먹고 갈래 왜냐면 한국어 대 애가 대 와테시노 이에 대 이슈에 요루. 아 사썸때르노네? 슬리대 슬리가 크크니 아마 한시 닦았던데 크리코가 이마 다이어트 시카 카누에나 이거 같아서 너무 슬퍼요. 아니 시츄에이션가 뭐좀 로맨틱나 도코로데 겨우 데이트 시테 とか 다따라 와테시노 게스트 나지 스시 먹고 라면은 뭐 아니 자 생일이잖아. 그래 이마 이미 시테마스니까 다시 안 하셨어.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
있는 스트레이트나 형이 好きや. 뭐야 대소리 내가. 맞아. 뭐야 치가 어서나 되네. 손에 분위기가 아니면서. 失敗失敗. 왜왜왜 왜. 失敗야.